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네. 있었는데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저축을 해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목표 금액보다 되게 낮더라고요. 제가 직접 하면은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드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일할 바에는 한번 내가 생각하면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출은 괜찮죠? 매출은 처음에 솔직히 3월달, 4월달, 3월달에 못했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가 걱정이 그렇지. 그때 3월이 한참 인터넷이었는데 사람들이 단지 나니까 알려지는 것도 되게 늦고 그래서 처음에 3월달, 4월달은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고 5월달부터는 사람들도 너무 마스크 쓰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입소문도 나오고 해서 지금 8월달 됐는데 이제는 이제 달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소문도 나고 우리 젊은 대표님이 여기 그 마석 중흥상가 예 약간 그 옛날 감성이 나는 레트로 감성 레트로 감성 레트로 감성 나는 소품들 네 이런 거 보니까 손님들이 자주 오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저도 단골이 되었어요. 네. 사장님 얼굴, 대표님 얼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앞으로 또 많은 발전 기대하고요. 네. 젊은 또 우리 대표님으로서 또 앞으로 또 멋진 활약 기대합니다. 또 어려운 시대에 또 시작하셨는데 그만큼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에게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